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하나님의 사랑의 왕국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2월 10일 목요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형식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기도가 당시 상황에 맞게 주어졌음을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쓴 글들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신 것에 비추어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을 위한 성취는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일 것입니다. 그 영적 왕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는 아직 자신의 마음에 왕국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에게 왕국이 확장되도록 기도합니다. 그분은 왕국이 여러 나라에서 확장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세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성령의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보내셔서 어디에서나 그분의 뜻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갈때 왕국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이 왕국을 받아들이도록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여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우리에게 루디아라는 여성에 대해 알려줍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행전 16장 14절. 주님이 그 여성의 마음을 여실 수 있었다면 그분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도 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여신다면 그의 마음 안으로 왕국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릴 때에 주께 비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번쩍이는 구름들을 만드시며 소나기를 주시고 각 사람에게는 들의 풀을 주시리라. 스가랴 10장 1절. 성령이 부어졌고 들에 있는 모든 풀은 성령의 만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기도하며 구원과 구출과 자유의 말씀을 말하고 사람들을 왕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의 연합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가 들으시고 응답하시므로 이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라. 이러한 기도의 원리와 기도의 형식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의 심령 안에 바로 이 왕국의 통치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져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때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루디아라는 여성에 대해서 사도행전 16장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셨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한 사람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하며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하셨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어떤 사람의 마음도 여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그러한 놀라운 변화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의 심령과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저절로 그가 구원받고 저절로 그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의 말씀, 구출의 말씀, 자유의 말씀, 해방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줄 때 그들이 구원받고 자유하게 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아니면 그 누군가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 말씀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며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마음껏 사람들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에 구원과 구출과 자유의 말씀들이 심겨지도록 그 누군가가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반응들이 그들 안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싶다든지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싶다든지 할 때 무엇보다도 기도 사역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마음에 품고 갈망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영혼들을 얻고 그 가정을 얻는 일에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음을 합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구원과 구출과 자유의 말씀을 말하고 그들을 왕국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연합 안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왕국에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믿음을 합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구원과 구출과 자유의 말씀을 말하고 그들을 왕국과 아버지 아들 성령의 연합 안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왕국에서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고백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 이름 안에서 내가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상황들에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서 주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경로를 따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께서 내게 만나도록 계획하신 사람들만 만날 것이며 내가 듣도록 계획하신 것만 들을 것이며 내가 말하도록 계획하신 것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능합니다. 나는 오늘 예수 이름 안에서 빛 가운데 걷습니다. 오늘 제 삶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다스리는 영이 오늘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거절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나는 오늘 실패를 거절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탁월한 영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행동이나 어리석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영을 지키며 성령님과의 교제가 나에게 지혜로운 모략을 주십니다. 나는 오늘 성령님을 통해 사람들을 대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상황과 사람들을 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오늘 내 삶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받습니다. 또한 나는 오늘도 주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이름 안에서 복을 주는 자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몸의 모든 조직과 모든 뼈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주님, 나를 통해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움직이시며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신성한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에 질병이나 약함이나 고통이 있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조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신성한 건강을 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명철의 영과 지식의 영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것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 나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할 것이며 내 입은 그것들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내가 받은 계시들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담대하게 말할 것입니다. 열방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나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세상에 전할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이여 기대하라. 내가 가고 있다. 주님 귀한 자녀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 위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어떤 악한 세력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내 아내의 입에 있고 그의 심령에 있습니다. 내 아내는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능합니다. 나는 나의 직원 하나하나를 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살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길에 아무도 해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에 있고 또 그들의 입에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일에 승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전진하며 승리합니다.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주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랑하는 우리 셀 식구들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성령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계시하실 때 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전진합니다. 그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복의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 최고의 호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영혼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들은 성장하고 승진하며 전진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므로 그들은 승리의 복으로 오늘 하루를 마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